안녕하세요. 향기나는 방송 최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대대로 유전되어진 DNA가 한국 땅에서 자라난 토속적인 식물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몇년 동안 한국 에센셜 오일들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외국에서 수입해온 많은 에센셜 오일들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에센셜 오일의 특징은 바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특히 외국에서 들여오는 많은 에센셜 오일들 향을 전혀 단한 개도 맡지 못하는 분들도 한국산 유자 에센셜 오일이나 또 금강송, 그다음에 전나무, 잣나무 에센셜 향들을 들이면 다 좋대요. 특히 가장 많은 임상 데이터는 특히 아이들 또는 노인들, 특히 면역 시스템이 많이 약해져 있는 암환우들께서 이 유자향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오늘 한국산 에센셜 오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 에센셜 오일이 유자 있네, 유자. 유자 에센셜 오일이에요. 유자 아시죠? 유자차 많이 드시죠? 유자청, 뭐 유자차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특히 유자씨 같은 경우에도 술에 담궈놨다가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저도 유자청을 직접 담그고 있습니다. 근데 유자 에센셜 오일을 만날 때마다 그 유자청 또는 유자차 마실 때그 기분 좋은 달달함과 그 상큼함과 그 힐링이 되는, 뭔지 모르게 위로가 되는 엄마의 품 같은 그런 향기를 맡습니다. 그래서 이 유자 에센셜 오일은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이 성장할 때그 침이 많이 고이지 않으면 입맛이 떨어져서 아이들 밥을 잘안 먹고 짜증을 많이 부리거든요. 그때 유자 향기를 맡게 하면 밥을 굉장히 잘 먹고요. 잠도 잘 자고 잘 놀고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암 수술한 이후에 방사선이나 또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의 특징이 머리카락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입맛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때 유자 향기를 맡게 해드리면 입맛이 돌아서 식사를 굉장히 잘하시고 잠자리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굉장히 잘 주무세요.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자 에센셜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옷깃에 이렇게 한 방울 이렇게.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머리카락에 이렇게 한 방울. 이 유자 향에 취해서 방송을 제대로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유자 에센셜 오일이고요. 또 이게 퍼가 있어요. 퍼는 전나무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전나무 숲이 나오는데요. 가장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나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을 때 시간이 되면 주말에 한 전나무 숲을 걸어갔다 와요. 한 거리는 5분 정도 되는데 산속에 들어갔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들어가서 5분이면 머리가 개운해요. 머리가 안 아파요.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나도 모르게 그냥 힐링이 되는 거 있죠. 제 몸에 이 많은 세포 하나하나가 그 전나무 숲에 들어가서 한 5분 정도면 그 향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몸 스스로 제가 알아서 힐링이 되게끔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퍼는 내 스스로를 회복시켜주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레드파인이에요. 금강송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입니다. 특히 가끔씩 막 일하기 귀찮고 막 깔아지고 또는 특히 금요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나마 씩씩하게 일을 하는데 금요일쯤 되면 막 기운이 떨어지고 왠지 다운되고 일하기 싫고 막 에너지가 돌지 않아서 막 지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을 때이 레드파인을 권해드립니다. 이 레드파인은 그냥 이게 옷깃에 한 방울 또는 머리카락에 이게 한 방울 이렇게 찍어 놓잖아요. 갑자기 막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아, 예, 아까 유자 에센셜 때문에 좀 깔아줬다가 갑자기 확 오릅니다. 향기가 내이 레드파인 소나무 금강송이죠. 소나무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금강송 에센셜 오일이 에너지원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갑자기 심장을 뛰게 해서 깔아지거나 힘들고 지칠 때 저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레드파인입니다. 코리안 파인이에요. 얘는 잣나무 잎에서 추출된 에센셜오일인데 혹시 다리가 많이 붓나요? 발이 막 무거우신가요? 몸이 막 천근만근 같으신가요? 혹시 정맥류가 막 보이시나요? 왜 너무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정맥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코리안 파인은 이렇게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특히 심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코리아 파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 한국산 토종. 한국 사람은 토종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에 나갔을 때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한국 음식 안 먹고 나면 막 김치 생각나고요. 된장 생각나잖아요. 근데 한인 집에 들어가서 한인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그 된장 한국에서 가지고 온 한국콩으로 만든 된장을 이렇게 김치냉장고나 냉장고에 놨다가 아껴서 드시는 된장찌개를 해주잖아요. 그 찌개 한 숟갈 딱 먹었을 때, 살것 같다. 아, 눈물 나려고 그래. 그 맛이 진짜 눈물 나게 맛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 된장을 외국에서 만들기 어렵잖아요. 워낙에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한국 사람들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김치, 직접 담은 김치, 그다음에 고추장 된장을 한국에서 공수해온 고추장 된장을 먹는 순간에 막 나도 모르게 막그 감사함에 막 눈물 나게 맛있는 그 맛. 그게 토종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유전되어진 내 몸, 내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 이 토종의 이 에센셜 오일들이 나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산인 에센셜 오일들이 사실 인건비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땅이 또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매할 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비싸요. 저렴하게 막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늘 마음이 짠합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많은 에센셜오일들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한국산 에센셜오일 특징이 인건비가 비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앞으로 끊임없이 많은 에센셜, 한국산 에센셜오일들을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수매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입니다. 제가 이것을 공급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거냐는 거죠. 한국의 전문가들이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에센셜 오일들을 제가 개발한 벤자롱 에센셜 오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산 에센셜을 갖고 오지 않는다면 이것을 생산하고 농사를 짓고 하는 분들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작게 하지만 나중에 이 에센셜오일들이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또 외국에 수출도 하게 하려면 저 같은 사람이 힘들어도 또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이 한국산 에센셜오일을 수매를 해줘야 또 이것을 연구해서 판매를 해줘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줘야만이 생산하는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포기해버리면 한국산 에센셜오일은
더 이상 개발되기가 어렵습니다. 국위 선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산 내쉬온쇼를 더 많은 양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탄으로 요 네 가지 내쉬온쇼를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에는 상국화와 개똥쑥 내쉬온쇼 오일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쉬온쇼 오일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유자 내쉬온쇼 오일입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피부에 사용하는 내쉬온쇼 오일 또 에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유자씨 캐리오일이에요. 요 유자씨 캐리오일을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미백효과, 재생효과가 나타나요. 하지만 여기에 유자 내쉬온쇼 오일을 8방울만 넣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방울입니다. 8방울만 넣고 에센스로 사용하시면 미백효과, 재생효과에 굉장히 탁월해요. 특히 노화 피부나 건조한 피부나 여름 동안 태양 광선인 UVA, UVB를 받아서 색소가 생겼거나 피부가 거뭇거뭇한 게 막 생겼거나 보이지 않게 잔주름이 막 생겼거나 건조할 경우 사용하시게 되면 탱글탱글해지고요. 뽀얀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에센스로 사용 가능하고 요거 바르시고 그냥 영양크림 바르시면 돼요. 아르미 매직크림에 요 유자 에센셜 오일 15방울 넣고 유자 씨 오일 캐리 오일을 두 스포이드 넣고 섞어가지고 영양크림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입욕제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오로지 100% 토종 에센셜 오일로 입욕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 에센셜 오일입니다. 자, 25방울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25방울. 네. 25방울 퍼 에센셜 오일 넣습니다. 유자도 25방울 넣겠습니다. 자, 레드파인 금강송이죠. 금강송도 25방울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은 한 15방울 넣으시고요. 기력이 좀 쇠하고 떨어지신 분들은 25방울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코리안 파인입니다. 자, 25방울 넣겠습니다. 자, 5mm 정도 되는 입욕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드롭안에 끼우고 잘 흔들어서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코끼리 램프에 뜨거운 물을 붓고 초를 붙여서 넣고 이렇게 브랜딩 한 거 자 8방울 떨어뜨리면 됩니다. 네, 이렇게 향을 피우셔도 굉장히 좋고요. 입욕하실 때 와인 자 와인 20ml 와인 이렇게 따르고 브랜딩한
애쉬운 쇼부의 8방울. 야, 8방울 넣었어요. 아, 요거 욕조에 한 물은 3분의 2 정도 받으시고 38도 온도에 따끈한 물을 채우신 다음에 38도 온수여야 해요. 너무 뜨거우시면 안 돼요. 너무 차가워도 피부로 침투되지 않고요. 38도가 넘어 40도가 되면 다 증발하고 피부로 침투되지 않아요. 그래서 38도 온수 3분의 2 정도 욕조에 물 받고 요거 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입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토종 한국산 애쉬온쇼를 가지고 입욕제 만들어 봤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렇게 유자씨 캐리오일 에센스 한번 써보세요. 아마 반할 겁니다. 제가 캐리오일 중에 외국에서 수입한 굉장히 다양한 캐리오일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캐리오일보다도 얘가 침투력이 빨라요. 피부에 침투 흡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바르고 나면 보통 다른 캐리오일은 약간 겉도는 느낌이 있는데요. 얘는 보습이 되게 좋아요. 촉촉해요. 그러니까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가 딱 맞춰져서 굉장히 촉촉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얼굴에 쓰는 에센스는 꼭 유자씨 캐리 오일을 꼭 넣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꼭 누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